미단시티 공원에 그런 날 내러 왔고요. 오늘 새로 텐트 하나 장만했는데 코베아 무슨 쉐이드라고 했더라? 코베아 무슨 쉐이드인데 팝쉐이드 코베아 팝쉐이드라는 언터치 쉘터? 텐트? 뭐 여러가지 개명으로 쓰는건데 여기 치기가 너무 편해요. 네 군데다가 이렇게 네 군데다가 팩을 박아주고 네 군데 팩을 박고 이렇게 우산처럼 잡아 당겨요. 양쪽을 그러면 끝. 네, 한 팩 닦고는 한 10초면 하는 것 같고요. 팩 닦는 시간이 좀 걸리죠. 네. 실내는 상당히 넓어요. 이렇게 와 실내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. 네, 이게 생각한 텐트인데도 네 이렇게 아유 공간도 꽤 넓고 좋습니다.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이게 겨울 텐트는 아니다 보니 겨울에 안에다가 난로를 좀 하나 피면 좋겠죠.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텐트만으로는 좀 어차피 우리는 드럼만 날릴 거라서. 수업을 다 이렇게 철저히 수결 해야 됩니다. 무슨 공업사 같죠? 공업사 전동동굴에 수업을 다 체결했으면 수업 상태 이상무. 자, 미단시티에 와 있고요. 오늘 텐트를 코베아 쉐이드인가? 아무튼 새로운 원터치 텐트를 샀어요. 처음 이제 개시를 하는 거고 천막을 친 다음에 이제 첫 비행을 합니다. 자, 출발! 시와 아우라 5인치, 고프로 7, 엔디필터는 16, 셔터스피드 48초분의 1, 아이오스펙, 슈퍼비에 16:9, 고프로 컬러 출발합니다.
이 맛배기인데? 거의 맛배기인데? 거의 푸바오야. 네? 거의 푸바오라고, 푸바오. 야, 푸바오 되게 귀엽던데. 저 사진으로만 봤어요. 하도 사람들이 보러 가겠다 난리 쳐서. 색감 똑같은 거예요? 어휴, 아이씨, 깜짝이야. 이 정도 돼야 텐트지. 님 이거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? 6만 원. 6만 원 줬습니다. 아, 크기가 아, 크기구나. 형, 이거 뭐 이거 보면 아, 이거. 이게 어? 크기가 크네. 그러니까 우리 드론 FPV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, 받아, 받아. 바람에 이래 갖고 조회수 늘겠어요? 구독자 있는 것도 다 떨어져 나가겠다. 그래도 그럴지게 눈 오그럴지게 이거 주고서 이 안에서 드론 날리면은 아, 바닥도 다 있네. 바람도 안 들. 우선 저쪽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. 이거 저기 안에 어, 여보세요? 미르님 12시 정각에 딱 가.